소떡소떡을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! 소떡소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손위에 있는 이유는 아직 제 손에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걸 먹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에 가서 사 먹는 게 하나가 있고, 하나는 만들어 먹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하러 고속도로에 갈 순 없잖아요. 뭔 소리야. 진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갈 순 없으니까 오늘은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? 34개. 18개. 그러면은 하나에 3개씩 들어가니까 6개. 그럼 총 6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. 다음은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에는 물엿 2컵 반, 다진 마늘 1컵, 케첩 1컵, 설탕 1컵, 고춧가루 반컵, 고추장 반컵, 간장 반컵, 물 반컵 이렇게 필요한데, 그냥 간단하게 케첩, 설탕, 고추장, 간장, 물 이렇게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물엿을 안 넣으니까 설탕을 반컵 더 넣을게요. 참고로 이건 흑설탕입니다. 그래서 색깔이 좀 이래요. 갈아! 오, 맛있다. 좋아. 좋아요. 식용유를 살짝. 떡은 기름을 좀 더 둘러주셔야 돼요. 라고 아내가 얘기했습니다. 떡을 하나 먹어볼까요? 자, 그러면 꼬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경을 위해서 짜잔, 새 젓가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떡. 짠! 하나 완성. 와,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30분이나 됐네요. 자, 그러면 먹어볼까요?
맛은 맛있어요. 근데 양념을 만들 때 조금 덜 짜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간장을 아까 반컵 넣었는데 한 4분의 1컵 정도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소시지가 좀 짜더라고요. 그래서 소시지는 작고 떡은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자주 만들어 먹고 싶습니다.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양념만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사실 지금 후라이팬에 구워서 그렇지 그냥 전자레인지에 띡 돌려서 익혀서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. 추천합니다. 이제 가성비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? 이게 재료비가 아까 8,450원이었잖아요. 하나 만드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최저시급이 6,030원인가요? 그러니까 3,015원 시간값 해서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써야 되는 돈은 11,500원입니다. 그런데 사 먹으면 3,000원이에요. 아까 하나를 해서 6개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. 그러면은 6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 만들어 먹는 게 싼데 나는 한 두세 개 먹고 싶다 그러면 사 먹는 게 훨씬 싸네요. 그래서 결론은 사 드세요. 휴게소 가서 소떡소떡 보고서는 만들어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돈 아깝게 사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휴게소 가서 먹고 싶으면 그냥 사 드시는 걸로. 집에서 먹고 싶을 땐 만들어 먹고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음식은 볼케이노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볼케이노를 하나 시키고 재료들을 준비해서 맛보면서 양념을 만들어 보려고요. 근데 저는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실패할 거라고 한 90%의 확률로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